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유익하고 공부에 꼭 필요한 어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어플이 어떤 건지 딱 설명을 듣는 순간, 와. 제가 만약에 학생 때 이런 어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었다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수포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때 저는 핸드폰도 없었고, 저희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이런 어플을 만날 수가 없었죠. 요즘 학생들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어플인데요. 스냅에스크라는 이 어플은 바로 뭐냐면, 문제풀이를 해주는 어플입니다. 문제풀이 앱. 아시아 넘버원 문제풀이 앱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초, 중, 고 학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뭐 어느 뭐 고등학교인지, 어느 중학교인지 그것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왜 스냅 에스크냐면, 스냅 사진을 찍어서 바로 물어보는 거죠. 마치 카톡을 하듯이. 자, 이렇게 보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튜터라고 하는데, 이 튜터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이 나한테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서울대 학생들한테 1대1 과외받으려면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하면 무료 질문권 3개를 줘요.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BJ 한나 무료 질문 코드. 자, 보세요. 대문자로 HANNAH 무료 질문 코드 입력하면 무료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을 딱 까신 다음에 질문을 몇번 해본 다음에 와, 진짜 설명 잘해주신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기 질문권을 끊어가지고 정말 계속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거죠. 그 금액이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저도 어떤 어플인지만 알아봤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1대1 코칭을 받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 유행하는 게 맨날 자기 주도적 학습이잖아요. 스스로 공부해서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리면 그 틀린 것에 대해서 오답노트 만드는 거. 수학 공부는 오답노트가 첫 걸음이잖아요. 오답노트로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풀어보는데 아무리 다시 풀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수학 문제는 특히. 그럴 때 바로 1대1 코칭을 해주시는 거죠. 그 선생님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스냅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1대1로.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다. 어플로 공부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한테 직접 정말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대치동에 여러분 스터디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대치동에 스냅에스크 스터디 라운지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약간 커피숍처럼 잘 꾸며놨어요. 여기에는 서울대 학생이 계속 여기 상주하면서 여기서 직접 물어보면은 설명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오답노트 엄청 가져간 다음에 서울대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완전 최고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변 뭐 조카들이나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어플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플 깔아서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냅에스크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제가 여러분 잘 보이려고 이렇게 패드로 했어요. 여기에 안녕하세요, 뭐 키디4285님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 막 10월 스냅에스크 친구 초대 이벤트도 막 있고, 여기서 막 무료 질문권도 막 주시고, 서울대생한테 직접 받는 학습 진로 상담. 그러니까 이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상담이나 이런 각종 상담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뭐 신규 과목 영어 론칭했네요 벌써. 이런 것도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이제 클릭을 해요. 저는 무료 질문권 3개가 무조건 있어요. 인증을 하면.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진 찍는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진을 일단 먼저 찍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기서 이런 게 막혀요. 뭐 여기서 X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사진을 찍어서 바로 물어보기만 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서울대생이 설명해주는 1대1 문제 풀이 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깔아보시고 무료 질문 해보시면서
체험을 해본 다음에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직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스냅 에스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